아, 네,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기 단축을 주장해온 이석연 변호사를 모레 28일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석연, 이 사람은 올해 나이가 70살입니다. 70세 변호사로 있지요. 이석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전북 그러니까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고요. 전북대학교 법대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것은 이 수도 이전은 유언이다. 이런 헌재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을 맡기도 했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제 진보 쪽에서는 뭐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석연 처장은 위장 보수다. 이렇게 또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경찰국 신설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등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처장을 만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석연 전 처장은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중도 하차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촛불 집회라는 저항권 행사를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석연 처장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이제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정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 4년씩 두번 재직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때로는 1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20% 혹은 2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는 지금 주로 좌파 진영에서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가장 앞장서서 맨 먼저 이야기를 했고 진보 쪽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쓸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 중에 중요한 카드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위증교 사람이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심기 일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조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개헌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대통령 탄핵을 통하든 뭐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대통령 탄핵 혹은 뭐 임기 단축 개헌 그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튼 그 무엇이 됐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게 지금 대법원 또는 그 이전에 항소심에도 뭔가 시그널을 계속 줄수 있는 간접적인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현재 사법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압박을 하는 뭐 그런 발언을 일절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대신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그 항소심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압박을 넣는데 그 간접적인 압박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 혹은 은행. 근데 어떤 것은 이제 거의 이 불가능한 뭐 그런 영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